아니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또 근무를 하셨잖아요. 네, 네. 저희는 또 이제 좀 궁금한 게 이게 뭐 기억에 남는 어떤 네. 수용자라든지. 예.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1999년에 입사를 해서 청송에 2004년에 서울구치소로 갔습니다. 근데 서울구치소에서 처음으로 야간 근무를 하는데 처음 딱 대면한 수용자를 딱 봤는데 눈을 딱 봤는데 이 수용자 눈에서 막 빛이 반질반질반질 나는 거예요. 빛? 눈에 빛 같은 게. 그래서 아 여기에 사형 확정자들이 있으니까 딱 직감이 됐어요. 이 사람이 유영철이다. 그 느낌을 딱 받았어요. 눈만 보고요? 눈만 보고. 진짜 얼굴 모르셨는데? 얼굴을 몰랐습니다. 연쇄살인 용의자 유영철에 대한 경찰이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유영철 19명을 살해한 연쇄살인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경찰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34살 유영철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. 연쇄살인 행각의 피해자는 어제 경찰이 발표한 19명과 오늘 확인된 1명을 합쳐 모두 20명이 됐습니다. 근데 거기서 이미 눈이 서로 마주쳤기 때문에 한 2, 30초를 계속 서로 보고 있었어요. 어머, 그 유영철 그 사람도 눈도 안 피하고 이렇게 보고 있던 거예요? 그렇죠. 진짜?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, 뭘 봐? 이런 식으로. 진짜? 네. 교도관인데? 네. 아, 뭘 봐? 근데 좀 젊으셨겠구나, 지금보다는. 그렇죠, 그렇죠. 20대였어요. 뭘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? 근무자가 수영자 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.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보고 있다. 저는 약간 좀 쫄으시는 건 거예요. 그때 당시에는 심장이 조금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침을 꿀꺽 삼키시네요. 약간 뭐 약간 뭐 느낌이 있잖아요. 굉장히 강하진 않은데요. 유영철이라는 걸 딱 느꼈습니다. 아 느꼈어요. 사람이라면 하지만 사람이라면 하지만 저는 또 이 정복을 입고 있고 그렇죠.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철문 있잖아요. 그렇죠. 눈싸움 계속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고 있다. 그러니까 뭐 그냥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. 그러고 하면서 고개를 돌리더라고요. 다시 이렇게 목차를 살짝 보니까 맞습니다. 유영철이. 근데 달라요? 궁금해. 이게 일반인과 흔히 말해 그 흉악범. 그렇죠. 유영철의 눈빛이 진짜 달라요? 완전 달라요. 그래? 그러니까 완전 놈은 눈이 달라요. 그게 뭐예요? 근데 살인을 한 사람은 또 달라요. 어떻게 달라요? 눈이 빛이 나요. 이게. 빛이 난다는 건 좋은 편이잖아요, 사실. 아니지. 근데 그렇죠. 광기에 비슷한. 저희 셋 중에 진짜로 네. 그 위험한 눈이 맞는지 위험한 아니면 눈이 누가 있는지 혹시 이렇게 봤어요. 위험한 눈. 네. 그러니까 눈만 보고 아시니까. 눈매로 봤을 땐 김정규 씨고 눈매로 보면 네. 근데 눈의 반짝임으로 보면 여기가 약간 광기가 근데 눈의 반짝임으로 보면 여기가 약간 광기가 야 이씨 맞죠? 아유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너한테 쌀 거 많아 일단 너는 약간 좀 약간 교활한 거고 약간 사기 쪽 얘는 약간 진짜야 약간 야망이 좀 있어요 얘가 야망이 있어요 그걸 보시는 거나 확실해 눈이 야망의 창 야망이거든요. 야망의 눈독자. 예, 야망의. 예능 프로 봐도 아까 말씀했었던 그 휘두르는 상태에서. 고맙습니다. 네, 그 휘두르는 상태에서. 고맙습니다. 지금 근무자에게 폭언하고. 잠깐 지금. 별로 차는 수용자가 있습니다. 이럴 때 여기를 출동해야 돼. 아, 잠깐 갔다가. 아, 그렇죠. 예, 잠깐만. 잠깐만. 예, 잠깐만. 예. 아, 실제 상황이. 따라하고 싶다. 실제 상황이 있어요. 지금. 저 전화도 받아야 될 것 난리 났네. 확인 받고 싶은데.